유이야 시끄럽고 패딩 받으면 옥상에서 잔 다음에 밖에 나가자 이 자식아. 와 그거 기억도그는 어줬고 패딩만 주시면 여기서 잘게요. 진짜 패딩만 주시면 여기서 잘게요. 오늘 야외 취침이었지? 뭐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애봉이가 자면 돼요? 왜냐면 애는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라고 그래. 애봉이 일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내 반석 오래 보고 싶죠? 오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 야외 취침 보면 하면 안 돼. 나 거기 가서 잘 거야. 그러면 신장이 멈춰서 병원 가서 나 진짜 죽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총 300명이 모든 사람이 다 살인마야, 알지? 어? 다 말리지 않았어. 한 명도 말리지 않았어. 좋다 좋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나 유언에 다 남겨놓을게.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너 남는 인생을 간판에서 지내고 싶어? 남는 인생 그렇게 짧지 않은 짧은 그 남는 인생을 간판에서 지내고 싶은 거야? 니들은? 어? 네가 위에서 차겠다며. 이거는 패딩이 아니라 자켓도입니다. 어? 내가 상상했던 거는 그 내가 한살 입고 있는 그 두꺼운 그 패딩. 그 두꺼운 그 부드러운 그 패딩입니다. 이거 봐봐. 겁나 노트북보다 얇아. 어? 이거를 어떻게 자? 그리고 롱패딩이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패딩이잖아. 이거 패딩이라고? 그러면 이거 김호원 씨한테 물어보자. 패딩인지 아닌지. 김호원 씨한테 물어보자. 패딩인지 아닌지를. 여보세요? 호시. 네. 호시가. 무슨 마셨니? 아니, 술 안 먹었는데, 이거 사진 하나만 봐줄래? 사진 봐주라고? 어, 카톡으로 보내니까. 지금? 어. 보내봐. 이거 자켓이야? 패딩이야? 패딩? 니 뭐 패딩 선물 받았는데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왜 패딩이야? 이거 자켓이잖아 어떻게 봐도. 색깔 좋네. 쨍쨍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켓이야? 패딩이야? 지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말해봐. 자켓이야? 패딩이야? 패딩? 그나 오 미쳤어. 판다한테도 물어보자. 판다 지금 반성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다야 여보세요? 어. 지금 내 반성 안 보고 있지? 아니 보고 있어. 아 그러면 물어볼게. 어. 지금은 이거 내가 입고 있는 거 자켓이야? 패딩이야? 미안해 패딩이야. 아! 미워. 미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 배신자네. 나 빼고 다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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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신자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근데 왜 이렇게 네가 잡혀져. BJ가 혓바닥에 왜 이렇게 길어? 후 달리냐? 빨리 나가라.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개기뻤네. 아니 미쳤나봐. 이거는 짜게 아니에요? 나 이거 일본에서 이거 자켓이야. 그냥 따뜻한 자켓인데 이거 패딩이라고 하는 사람 있구나. 한국에서 이거 패딩이라고? 아 그래? 이게 한국이라고? 근데 아마 위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불법으로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투표해보자. 아 그러면 투표해볼게. 아니 어떻게 봐도 이건 비디오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아니 이거 자켓이다 패딩이다 이거 민심 게임이에요? 아니면 진짜 게임이에요? 이거 민심 게임이야? 진짜 게임이야? 나 시청자 못 믿어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문 열고 자야지. 문 열고 자야지? 뭔 말이야? 그 여러분들 나 살리고 싶으면 자켓으로 넣어주세요. 근데 나 그냥 한 달 쉬고 몸이 망가졌으면 좋겠는 사람은 그냥 패딩이라고 선택해주세요. 최고의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뷰 베란다에서 자는 건 어때요? 와 구름총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믿어봐요 키읔 키읔. 그냥 죽은 거요? 와 난 진짜 모른다. 응급실에 가서나 죽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엄청 욕먹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괜찮은 거지? 야상 패딩 야상 패딩 야상 패딩 하자.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그냥 실드 안 쳐줄 테니까 너가 잔다 말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내 기준은 이거는 자켓이라고요. 내가 패딩이라고 한 거 그거 내가 항상 입고 있는 그 롱패딩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그 롱패딩이라고 잔다고 얘기했어. 나는 이 자켓은 못 자. 어? 너희들 기준이랑 내 기준이 달라 그거는. 그게 그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이거 자켓이야. 변기 있는 베란다에서 자기 vs 옥상에서 자기 투표하자 패딩 입은 요야. 우와 알았어. 그냥 그러면 옥상에서 여기서 잘게. 진짜 짜증나. 내 공간도 하나도 생각 안 해주고 그냥 변하지 않은 곳에서 자래. 그냥 그래 알았어. 몸은 망가질게. 그냥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냥 보일러도 안 켜고 여기서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차가운 곳에서 얼어 죽으래. 진짜 미친 새끼들밖에 없어. 이래서 아프리카 너무 싫어. 그냥 독하면 독할수록 좋대. 내가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을수록 좋대. 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아니 괜찮아 잘게. 아니 짜증 안 냈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알았어 잠도 안 자고 노반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용기래. 진짜 너무 미친 거 같아 여기 사람들. 콘텐츠에 너무 내 건강 하나도 안 생각해. 아니 왜 이렇게 된다니. 아니 맞잖아. 이거 보일러 켜지 않은 반도 너무 추운데 여기 안 밖에서 자라고 한 거의 다 밖이야 거기는. 그래 자줄게. 괜찮아 자드릴게요. 그게 여기 지원한 거지. 알았어 자드릴게요. 괜찮아요. 왜 오냐고? 아니 박지기 하지. 아니 그냥 잘 드릴게요. 그게 원하는 거지. 진짜 이건 진짜 너무했다 진짜. 각방 없는 것도 그만 들어야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짜증나.
괜찮아, 밖에서 잘게. 그게 좋은 거지. 전서부터 할게. 하, 진짜 미친 새끼들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서 해드릴게요. 빅더님이 별풍선을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울지 마라, 바보야. 진짜, 심해, 이거 코프 염지 빼라. 작곡 기억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변기 앞에서 다 드릴게요. 죽자고 한 거냐? 유인은 마지막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6번. 여러분, 유익한 사기 키워야 합니다. 미친 것 같아. 5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는 지금 자켓돌을 입고 있어요. 유유. 미카엘라 1207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 방에서 짜요. 오늘도 곰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액션 충분히 취했다. 이제 들어가서 보일러 틀자. 보이스 유이 왕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야 그러지 마. 사장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 야그건 패딩 아닌 눈바다 안에서 자자. 무난 도장 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안하다 대박자. 아니 회원님. 미카엘라 1207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빨리 거실에 들어가서 보일러 켜요 우리 위. 아니 안 켜도 돼. 안 껴도 되고 그냥 거기서 잘 때니까요. 이게 아프리카 감성이잖아요. 그쵸? 독하면 독할수록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게요. 아니 독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점점. 제발 좀 손 좀 지켜. 아니 보일러 안 켜도 돼. 그거는 괜찮은데 아니 피진 게 아니라 손을 너무 넘었어. 너 밖에서 지금 잡아 이 여기서. 아니 밖에서 자라고 아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옥상에서 자라고 그러잖아. 내가 거기서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배딩 말고 그냥 거기 뜨거운 배딩이야. 근데 거기서 잘해 계속 사람들이. 아니 이게 그 옥줍이래. 근데 죽으래. 그냥 죽은 곳에서 잠도 못 자고.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내 몸이 상해도 된다는 거잖아. 나는 아까부터 말했잖아. 여기서 없자면 힘. 아
아니 그냥 그런 말은 혹시 하면 되지. 시청자가 죽으라면 죽을 거냐? 여기 안에 나시밖에 아이고 없는데 옷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 미카엘라 1207님이 발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유이 울지 마요. 유나는 우리 유이가 소중해요. 유이 이모부야 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옷을 많이 껴입었으면 거기서 잤어. 근데 오늘 너무 옷이 너무 무서워. 디귿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너 귀여워서 드립치고 장난친 거지 왜 갑자기 꽂혀서. 그래 마우 투표하면 안에서 자란 사람 많을 텐데. 그래 투표하겠습니다. 디귿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보야 누가 봐도 재킷이잖아. 장난으로 패딩이라고 한 거지. 누가 먼저 말했어?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거 이 옷은 자켓이다. 패딩이다. 이거 별 미카엘라 1207님이 올려주세요. 여기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유이 뜨고지 마요. 해주세요. 지금 올려주세요. 5분만 해주세요. 투표하러 가주세요. 게시판에 누가 봐도 이거 자켓이야. 못생김은 풍송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못생김은 풍송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너무 똑딱해. 나 너무 똑딱해. 미카엘라 1207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위에 울리면 내가 복수할게요. 한국에서 이게 패딩이라니 나 너무 똑딱해. 우까우까 차차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자켓이. 그것은 패딩 같은 자켓이다. 그것은 패딩 같은 자켓이다. 그것은 패딩 같지만 자켓이다. 패딩 같은 자켓만. 투표해주세요. 너무 귀엽다. 보이스 유이 왕님이 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야 울지마. 이거... 힘 빠진다. 미카엘라 1207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 유이 사랑해요. 어제 왕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이거 자켓이잖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기면 이겼어. 한국에서 이거 패딩에서 자켓으로 바꿨어. 내가 이겼어. 그래 이거는 자켓이잖아요. 이거는 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네. 김은 이제 눈물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눈물. 어이구 저 얼굴에 어쩔 거야. 이제 눈물이 안 나오네 뭐야.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눈물로 거듭습니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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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윈드칼프 대표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일전쟁이야 우리. 죽었네. 구름솜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이거 연기 없나지 그 티글. 우란도전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새끼 천재인데 키읔 키읔. 어째 남편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이야 울다 웃으면 큰일한다 키읔 키읔 키읔. 예 그러면 나 밖에서 앉으셔야 돼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근데 진심으로 밖에서 자라고 한 사람이 있겠냐? 나 진짜 진지하게 울었어요. 진지하게 울었고 너무 속상했어. 근데 이렇게 그냥 내가 자켓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패딩이라고 얘기해놓고선 그냥 자켓으로 사람들이 바꿔줘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웃었어. 난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아까는 패딩이야 이거 패딩이잖아 패딩이잖아 계속 말했다가 자켓으로 바꾸니까 너무 웃음이 나왔어 그냥.
아니 이게 무섭다가 아니라 이렇게나 사람이 발을 바꾸는구나라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게 됐어. 또 세상이 무서워졌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